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방송. 오늘은 진안군 산골에서 또 라면을 맛있게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레드 매운맛입니다. 먼저 스프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넣고요. 또 한 봉 더. 물이 많구나. 물이 많고. 한 봉 더. 여기다 양파를 넣겠습니다. 양파, 햇양파, 양파 투하.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달래입니다. 달래, 달래. 바람이 불어서 춥습니다. 날씨가 지난 산골은 기후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기다 또 얼큰하기 전은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또 한 숟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네, 또 청양고추 팍팍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얼큰한 맛입니다. 네, 요 정도는 해줘야 달래, 양파, 또 햇양파, 청양고추 가루 한 스푼, 또 청양고추 이렇게 해서 맛있게 진한 산골 야 더 레드 신라면. 자, 이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얼큰합니다. 국물이 끝내주네요.
파김치입니다. 와, 또 파김치와 얼큰하고 촉촉합니다. 달래 맛이 아주 향이 좋습니다. 국물 맛. 아, 국물 맛이 완전 일품입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파김치, 쪽파, 아, 뜨거워. 국물이 진짜 일품이야, 일품. 역시 라면에는 이 파김치, 파지. 아, 국물이 국물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라면은 다 먹었고요. 이 국물에다 이제 밥을 말아서 이제 맛있게 먹어야겠네.
야, 국물 진짜 최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힘이 좋네요. 이제 밥을 말아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래 향이 좋습니다. 햇 양파, 달래, 청양고추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얼큰하고 개운한 보양식이 될것 같네요. 바로 이 맛입니다. 이 달래 머리, 크네요. 너무나 맛있습니다. 파김치. 와. 와, 다 먹었습니다. 와, 끝나게 맛있네요. 이게 정말
사는 행복입니다. 아, 이렇게 일하고 또 그냥 얼큰한 라면, 간단하게 라면 두 봉, 밥한 그릇 말아서 먹으면은, 아, 허기도 가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